A, B, C, D, E. 매운 김치 테스트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염라김치 매운맛 곧 출시입니다. A, B, C, D, E 다섯 가지 해서 맵기만 정하는 겁니다. 맛을 떠나서 맵기만 지금 맵기 정도만 정하려고 오늘 최종 테스트입니다. 여기서 이제 저도 어떤 게 어떻게 맵게 들어간지 모릅니다.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손님께 없이 먹기 위해서 맵기만 딱 정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여기서 맵기를 골라서 그 맵기로 한번더 만들어서 그냥 먹어보고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 테스트가 지금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. 여기서 딱 정해서 한번더 만들어보고 그걸로 맛있게 만들어보고 이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육이죠. 김치의 수육 아닙니까?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A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좀 묻혀갖고. 맛있네. 이번엔 B 물 한 잔 먹고 이번엔 B를 양념 무쳐갖고 양념 무쳐갖고 이거 사실 덜 매운 거 같네. 그래도 매운 김치라고 데미지가 쌓이네. 이거 한번 씹어야겠다. 티가 좀 맵나? 얘들이 좀더 꾸덕꾸덕하네. 아, 싸니까 맵네. 제일 맵게 생긴 놈. 마지막. 맵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얘랑 얘가 좀 괜찮네요. A는 젓갈 향이 살짝 나면서 맵고 그냥 뭐 꾸덕꾸덕하게 맵고 얘도 꾸덕꾸덕하게 매운데 얘가 더 맵나? 쌓여서 그런 건가? 아무튼 이제 맛있게 먹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땀이 나네.
얘 둘이가 갈 것 같네. 와. 아, 조금씩만 먹고 있는데, 어, 맵네. 어, 살코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와 있고, 천연 립밤 느낌으로 비계 좀 먹어야겠습니다. 뒤통수에서 땀이 흐른다 너. 뒷골이 서늘해지는 매운맛인가.
아, 더 먹어봐야겠는데요. 좀 이따가.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김치 테스트 ABCD 수육이라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더 먹으면 위에 구멍이 뚫을 것 같아서 지금 배가 살 아파서 그만 먹어야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ABCD 얘는 A는 지김치 스타일로 출시될 것 같고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빨간 양념 매운 김치로 하나 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가다듬고. 배에서 꼬르륵꼬르륵하네요. 배 아프다. ABCD 이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실시간 방송으로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